안녕하세요. 날씨온 박다은입니다. 7월 16일 화요일에서 7월 21일 일요일까지의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장마는 남북으로 왔다 갔다를 반복하며 장맛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번 예보기간에는 장마전선이 다시 북한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이 남부지방은 여전히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만 많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서울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예보기간 동안 서울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주간예보였습니다.